도탑전기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로 헝그리TV에서 리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전 도탑전기 최강 길드 대전. 아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와 함께 그걸 도와주실 마이코치 고르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탑전기 리그 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네, 오, 정말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정말 좀 아쉬운 게 세계 최초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안타깝게도 세계 최초는 중국에 뺏겼고요.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건 중국에서 시작한 리그 사실 중국 게임이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 네. 네. 네, 도탑전기 리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리그인 만큼 네. 각오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국내 최초 도탑전기 이 대회 중계를 위해서 네. 네. 저는 도탑전기 한국 서버가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탑전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무려 지금 방금 올드 유저. 그렇죠. 완전 네. 올드 유저인데다가 심지어 제가 이제 지금 헝그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레벨업이 빠르니까 제작진이 랩업 좀 하지 마라. 아, 그렇게 그만큼. 제작진이 태클을 걸어서 현재 네. 레벨이 62렙밖에 안 됩니다. 아, 62요? 네. 정말요. 70레벨 찍을 수 있었는데 참았어요. 그에 관해서 우리 고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엊그저께 선회가 가지고 어제 시작했어요. 이야, 솔직해요. 네, 어제 시작했습니다. 솔직합니다. 아, 그리고 누적 회원이 무려 40만 명이고요. 와, 어마어마하죠. 1매출이 30억 이상. 아, 이거 1매출이 정말 놀라웠죠? 야. 네, 그 인터넷에 뭐 이제 인벤이라는 사이트에서 기사가 났었죠. 네네. 1매출 33억. 와. 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까지 떴던 어마어마한 매출액이죠. 1매출, 연매출이면 이해하겠는데. 1매출. 1매출이죠, 1매출. 아, 그리고, 일단 도탑전기 하면은,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최고가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국에 상륙한 지 불과 두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네. 정말. 그런데, 처음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꾸준히 상승, 네. 뭐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그렇네. 상승만을 하고 있는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 4개국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네. 퍼져나가고 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도탑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마이클 씨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도탑전기는 생활이다. 아, 생활. 생활입니다. 왜죠? 이게 정말 제가 지금 도탑전기 올드 유저라도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뭐 오늘 대회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네. 현재 도탑전기 하드 게이머들은 인정하실 거예요. 이게 정해진 시간마다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을 그렇죠, 때 강해집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도탑전기 하면은요. 네.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요. 자동전출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그냥 그렇죠. 놔두고 그냥 뭐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보고 또 자동전출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폰 놔두고 진짜 게임해요. 맞아요. 시간 되면 뭘 해야 되거든요. 네네. 시간 중요합니다. 그렇죠. 타이밍 중에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엊그저께 시작해서 네. 어제부터 생각했는데 저는 이 게임 아마도 다이아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인가요? 직설적이에요. 1매출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제 커뮤니티 글들이 오고 가고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실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걸 보여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정말 국내에서는 보여줄 그렇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쉬워하셨거든요. 도탑전기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영웅이 뭐 라인업을 잘 짤 수 있어요. 덱을 잘 짤 수 있어요. 네. 어떤 영웅이 탱이 좋아요. 어떤 영웅이 딜이 좋아요. 이거요. 도탑전기 리그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길드가 최고란 명예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될지 과연 네, 여러분들은 어떤 팀들을 응원하게 될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 방식과 보상 소개 그리고 대진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탑전기 최강 길드 대전의 경기 방식입니다. 리그 참가인은 총 5인 1조가 팀별 총 5회 대전을 진행하고요. 리그 승점을 통해 1위부터 4위까지 선출합니다. 선출된 1위부터 4위 팀은 4강 토너먼트로 결승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각 팀은 5대5 대결을 진행, 팀별로 한 명씩 출전해서 블루투스 대전 3판 2선승제 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5경기 중 3승을 먼저 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현재 상용화 버전 기준으로 모든 캐릭터를 오픈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거 중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스터 계정으로 모든 카드를 여러분들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키워나갈지 그렇죠. 어떤 캐릭터가 내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세팅의 계정을 네. 사용하여 대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팀전 1승씩 리그 포인트를 3점으로 획득하게 되고 네. 승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상금은 우승팀이 100만원, 준우승팀은 50만원의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 우승 상금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나중에 네. 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어떤 게 왜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유의사항 있죠? 네, 유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승 및 준우승 상품의 경우 결승전에 참여한 인원 기준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는 3판 2선승제 진행 시 경기 정류 후 출전 선수는 팀원과 전략을 논의가 불가해요. 네. 아, 맞아요. 전략 불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전 대기 중 팀의 인원끼리 경기 전략 논의가 가능해요. 네. 네, 네 번째로는 도착 경기 경우에 중 이제 아프리카 및 헝그리 TV를 통해서 생중계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진짜 중요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네. 리그로 우승했을 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승을 했을 경우 팀 테두리 스킨을 모두 다 지급해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딱 한 팀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그 게이머들이 몸을 맨다는 네. 한정판이죠. 이 사람들만 가져갔을 거예요. 역시나 또 이 팀원들이 선택한 영혼섭을 30개를 모두 다 개별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빌드 소속의 서버는 이벤트 던전 1위를 오픈을 해요. 아니 네. 그 서버가 혜택을 또 받는 거예요. 자기 길도 엄청 응원하겠네. 그렇죠. 그냥 우리 서버 올라가야지 그냥 무조건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혼석의 경우에는 이제 팀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며 영혼석의 경우 출시 캐릭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우승도 있죠? 네, 준우승.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선택 경우 영혼석 15개 개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길드 소속 서버 이벤트 던전 1일 오픈이고요. 영혼석의 경우 팀에서 한 가지를 선택 기준으로 지급해드리고요. 영혼석의 경우 출시 캐릭터 기준. 자, 그리고 리그 참여자분들 정말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네. 많이 신청을 하세요. 길드 여러분들 네. 500대 해드리고 캐릭터 1성 조합 기준 영혼석 수량을 지급을 해드리고요. 진주 30개와 슈퍼카를 드립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이 자, 슈퍼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네. 저는 지금 헝그리 앱이 지금 이 공개 스튜디오예요. 그렇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여기 와서 오기만 해도 이런 지금 네, 쿠폰을 받습니다. 이 쿠폰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지금 말라고 했는데 참가자는 모두에게 주는데 달의 사제 병원석 20개. 이건 정말 달의 사제가 대박이야. 지금 신 캐릭터 중에 가장 핫하거든요. 또 한 200개도 줘요. 다이아를. 다이아의 명품백에 치즈까지. 야, 만약에 네. 지금 도탑적이 시작했거나 달의 사제를 지금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꼭 받으세요. 달의 사제 정말 꼭. 꿀이야. 네. 네. 꼭! 네. 치즈 10개. 그 네. 치즈도 드리고, 다이아도 드리고, 명품백 네. 이것도 골드로 네. 그렇죠. 드리는 거고요. 모든 거는 제가 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도 드립니다. 야, 블루투스 스피커! 네. 꼭 필요하죠.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방송 보면서 참여만 하더라도 선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면서요. 나는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매 대전마다 중요하죠. 헝그리 TV 게시판, 도탑정기 게시판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나는 이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라고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 맞추신 분들 중에 저희가 투표를 해서 다이아 500개 드려요. 아, 500개! 근데 한 회 500개가 아니라 네. 매 판마다 지금 다 맞추면 1500개! 네. 아니, 근데 그 중에 추첨을 하니까. 이야. 다 맞추도. 다 맞추고 다 500개를 무조건 받진 않지만. 네. 어찌됐든. 다이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 중요하네요. 지금부터 여러분. 네. 1경기 이제 네. 투표 받으니까요. 네. 지금 대진표 소개해 드릴 테니까 1경기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진표 봅니다. 네. 도탑경기 1주차 경기 대진표입니다. 자, 1라운드는 김태경 선수가 지휘를 하는 2서버 대장간 길드대 조근 선수의 지휘 아래 있는 1서버 영웅 길드의 대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대장간 길드가 2서버이고 네. 영웅이 지금 이제 영웅 1서버야. 네. 효모팀이 1서버 대 2서버의 대결. 이거 서버만 해 이거. 이게 모든 게임이 그런데 1서버 대 2서버는 게다가 끝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영웅 김태경 선수와 네. 그 이번 아프리카 대상 받은 교훈 팀이야. 아프리카 대상 부러워요. 야, 누가 이 스타가 이길 것이냐 아프리카 이길 것이냐. 야, 투표 지금부터 지금 시작하시고요. 또 스타는 피파의 네.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연보성 선수가 지휘를 하는 7서버 에이스 길드인데, 아 이건 제 길드죠. 네. 제가 네.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 그래요? 제가 만든 1서버 마이콜 길드의 대결입니다. 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나도 1서버인데. 그래요? 네. 1서버 좋은 서버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는 이제 직접 출전하시는 고객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만들지 않은 신흥 마을과 그리고 윤서로 영웅 굿서버 네,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이렇게 대결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지금은 첫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주장하고 있는 팀과 네. 그리고 효근이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예. 이 팀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다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네, 자, 좋아요. 첫 번째 라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나 봅니다. 아, 지금 저희가 보이잖아요. 네, 김태경. 지금 저희가 보여요? 사진 보여요? 네. 자,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차보경 아나운서가 직접 인터뷰해본다고 합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보경입니다. 국내 최초 헝그리TV와 함께하는 도탑전기 최강길드 대전. 여러분들 많이 떨리시죠? 오늘의 첫 경기는요. 바로 김태경 선수팀과 효근 선수팀이 함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경기 전에 선수님들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우선 김태경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하나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경 선수를 제가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수신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도탑전기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그냥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였던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네, 김태균 선수는 아마 개막전 경기에 좀 단골 선수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개막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한 두세 번째 하고 싶었는데 처음인 만큼 좀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네, 잘하고 싶고요. 또 길드원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무난히 이기신다고요? 그러면 이번 길드 대전 성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희 팀 멤버 자체가 모든 서버 안에서 이제 뭐 몇 등 안에 든다고 하긴 좀 그런데 거의 네. 첫 번째 안에 들거든요. 네, 저도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이제 멤버들이 모였고 이 도탑 전기를 하려면 현금으로 다이아 구입을 좀 해야 돼요. 네. 네, 그 구입도 거의 최고로 많이 하신 분들의 모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VVIP 모임이라는 건가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만 많이 쓴 게 아니고 네, 실력도 네, 컨트롤이나 뭐 실력 자체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김태균 선수는 도탑전기의 성우로도 활약을 하셨는데요.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억나시는 거 하나만 해주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좀 들었는데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뭐 해보자면 뭐 신성한 빛이요? 네. 어떻게 네. 네. 그만할까요? 네, 네. 뭐 그 정도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정말 빛나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 리그와 또 헝그립 스타즈 리그도 병행하고 계신데 준비하는데 조금 버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죠? 도탑전기 자체는 많이 하기보다는 가끔씩 즐기면서 해야 더 잘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자기 전에 몇 시간씩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 있고 이번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태경 선수팀의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길드 원분을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경 선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성 길드원이 계시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미모의 여성분이세요. 정말 네, 박수 네. 네, 네. 혹시 길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저희 길드 이름은 대장간이고요. 이 서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길드입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졌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경기장에서 네. 상위권에 되게 저희 길드원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네. 네, 아우,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수줍수줍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네, 그쵸. 네, 근데 제가 이 길드원 분들 프로필을 봤는데, 국립국악원에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지금 전통연이
아까 흔히 말하는 사물놀이 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그거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직장인 분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계신데 예술가님이 지금 계시네요. 예술하시는 분이신데 혹시 게임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제가 하기에 딱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계속 끄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네. 공연 같은 거 하고 네. 시간이 있어요. 그 여유 시간에 나는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하는 거죠. 예. 그 여유 시간에 뭐 나는 다른 것보다 도탑 전기를 하고 있다. 아, 예. 바람직하십니다. 아,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서버를 대표해서 또 길드 대전까지 네, 나오시고 정말 멋있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오늘 팀의 주장분이 김태경 선수신데 혹시 나는 김태경 선수 미리 알고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맨 끝에! 네! 맨 끝에 분! 자동으로 마이크가... 세 분을 모르셨... 다 아시죠?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그냥 스타 옛날에 많이 네. 봐가지고 좋아하는 네. 선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김태균 선수, 오늘 경기도 또 스타에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효근 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또 잡아주시고요. 아, 또 신혜원이 없이 보는 건 제가 또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피통령님. 네,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3 피파 대통령 BJ 요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혼의 단꿈에 빠져 계신데요. 예. 네, 혹시 도탑 전기할 시간이 있나요? 많죠.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신혼이라고 해서 뭐 시간이 없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개인 계정도 레벨이 좀 낮진 않아요. 저도 예, 40입니다. 오, 괜찮지 않나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40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약간 비웃는 하시는 네, 아 그래 제가 네. 익히 들었어요. 네. 신혜 언니가 네. 효근 씨가 집 밖에 그렇게 안 나가고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고 도탑 전기만 하고 있다고 그렇죠. 살짝 네 조금 삐쳐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그 성적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뭐 이제 길드원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네. 약간 좀 그냥 재미로 이렇게 나오신 거다 네.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도 우승을 해야지 딱 나왔으니까 네, 또 상금이 또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우승이죠 당연히. 네. 혹시 상대방 팀 오늘 같이 대결을 펼칠 이 팀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방금 인터뷰한 거 들었는데 네. 뭐 가금을 많이 한다고. 저희 길드원 분들이 이제 가금을 별로 안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저랑 비슷하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효근 씨는 네. 결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타전기 아직 초보라서 네네. 에,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많이 아세요. 네, 이제 슬슬 해야죠. 이제 발동 걸어야죠. 네네. 뭐 원래 게임이란 거 자체가 네. 물론 여러분 게임은 현질도 중요합니다. 가금도 중요한데 네. 원래 컨트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뭐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드원 분들 또 프로필을 또 봤거든요. 네, 길드원 분 중에 온라인 게임 개발자 분이 계셨어요. 전 네, 마이크 한번 받아주세요. 누구예요? 온라인 게임 개발자 분이신데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아, 예, 저 그 1서버 영웅길드에서 이제 푸른비라는 캐릭터를 쓰고 있는 이경태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경기에 나오셨으니까 네, 여기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길드 예.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저희 길드는 이제 1서버이기도 하고요. 이제 길드 넘버가 이제 1002 즉 서버에서 거의 최단 시간에 만들어진 길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밴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저희 50명 중에 47명이 밴드 가입해서 쓸 정도로 좀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는 예, 그런 길드입니다. 네, 굉장히 또 대단한 길드 분이랑 같이 하는데 효근 씨 레벨은 40밖에 안 돼서 어떡해요? 40레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드 분? 40레벨 찍는 게 아마 한 과금하시면 3일? 네, 이 정도면 아마 40은 찍으실 겁니다. 네. 네, 효근 씨 각오 한번 들어보고 이제 다 바로 게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네네. 40이지만 예, 제가 반드시 1승 예, 제가 꼭 팀에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고요. 제가 여기 앞으로 가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경기를 앞둔 선수들과 인터뷰는 마치고요. 이제 1차 사전 이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은 허준 씨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경기 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탑전기 빌드 대전 대한민국 최초로 펼쳐지는 리그가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 김태경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길드 대 효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길드가 1섭 대 2섭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장난 아니죠.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전 이벤트 저희가 투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헝그리앱 게시판에 나는 김태경 길드가 속해 있는 대장간 길드가 이길 것 같다. 네, 그리고 나는 효근이 속해 있는 영웅 길드 1섭이 이길 것 같다. 네. 라고 투표를 해주시면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맞추신 분들 중에 저희가 다이아 어마어마하게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네, 지금 제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죠. 네. 저희 헝그리앱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도탑전기 그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투표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예, 저희가 첫 번째 투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여기서 투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 대한민국 최초 리그이자 대한민국 첫 번째 도탑전기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대장간 길드 그리고 효근 선수의 영웅 길드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네.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떤 순서를 정해놨는데 네. 지금 그 틀을 깼어요. 그냥 주장이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그냥 대장전을 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선수는 어떤 또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게 또 이게 성기사를 김태경이 성기사. 왜냐면 자기가 더빙했어 이거. 자기 했어. 본인 했어. 자기가 더빙한 거야. 지 목소리 나온다고 지금 여기 픽을 한 거야. 픽하면요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 홍보. 자기 목소리를 들어온 거야. 아, 게다가 오성이야. 야 오성 성기사 제가 여기는 전섭에 하나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마스터 계정이라서 네. 레벨이 80을 찍었네요. 그렇죠. 80에 5성을 다 찍었어요. 만렙에 5성을 찍은 건데 자 이러면 또 효근 선수도 자기가 더밍한 거 하나요? 자 이제 두 개 픽이죠. 두 개 픽인데 이거 카운터 픽이 아니에요. 효근은 아 해골기사 아, 해골기사 이거. 맞고요. 자 자기가 해골왕. 자기가 한 거는 제우스야. 그렇죠. 해골왕에다가 지금 제우스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우스는 사실은 망캐야. 맞아요. 근데 성기사도 망캐예요. 맞아요. 근데 했어. 잘 모르는. 자 과연 효근은 두 번째 제우스! 아! 역시나. 자 자기가 더빙한 건 둘 다 몰라서요. 그래도 본인 거니까. 네, 그렇죠. 자기 상황이죠. 자기애가 심하죠. 그리고 자기애죠. 그리고 여지껏 저희가 이런 리그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망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게임이 그러는데 네. 그 뭐 쪼랩 때 안 좋았는데 만렙 찍으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게다가 오성이에요. 네, 그렇죠. 아, 달의 사제, 달의 사제와 어둠의 순찰차죠. 달의 사제 이제 뭐 어둠의 순찰차 같은 경우에 저게 지금 일단 조합이 꽤 많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대세 조합이라고 불리는 요새 이제 AD 조합이라고 이제 부르는 네. 이제 평타 조합에서 달의 사제 같은 경우에 역시나 광력 버프를 주고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네, 그렇죠. 어둠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때리는 평타 위주의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CC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광력 침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오자마자 첫 번째 스턴을 걸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선박 때리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최강 이 길드 대전 룰 특히나 블루투스 3판 2선승제 대결에서는 처음 사용했던 이제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챔프는 뒤에 사용할 수가 못해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 쓸 수 없어요. 한 선수가 5판까지 갔을 경우에 25개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5판까지 네. 갔을 때 이제 일단 3판 2선이기 때문에 자 지금 올랐어요. 자 지금 효근이 트롤이죠? 그렇죠. 이제 트롤 주술사로 알고 있는데 저거 같은 아! 아 이거 벌써 킬사인이거든요. 자 검의 달인 검의 달인이 나왔어요. 이 검의 달인은 효근이 더빙했어요. 야 그런데 지금 김태경이 픽을 했기 때문에 효근은 못해요. 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했던 거를 이제 두 번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아직 표고는 첫 번째 경기에서 검은 자리는 안 했어요. 안 쓰네요. 네. 왜냐면 자존심 있지. 아, 김성용이 먼저 올랐는데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야, 근데 저는 사실 저 레벨의 그 캐릭터를 못 봐서. 그렇죠. 저는 사실 현재 지금 한국 서버에 80레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1서버에 카오스 온라인이라는 분이 79레벨이 어제였거든요. 엊그제. 아, 네, 아마, 네, 아마 오늘쯤에는 아마 80레벨 찍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제 79레벨이 최고 레벨이었습니다. 아, 과거 기준으로 이제. 자, 경기하시겠습니다. 오자마자 스톱! 저게 다리 사제예요! 저게 다리 사제거든요! 야, 검의 다리! 저게 미쳤어요, 검의 다리. 이제 도는 게! 블루팀 김태경! 자, 블루팀 김태경! 자, 해골! 해골! 해골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돼요! 자, 결국에 잡을 수 있는 게, 아! 바로 안 들어갔고요! 한 번 더 버티고요! 아, 근데 LP로 들어갔고! 자, 자 해골 부활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국 서버부터, 아! 이건 검의 다리! 야! 검의 다리! 저거 때문에 사기거든요! 자, 힐 들어갔고요! 자, 근데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킬을 스킬 밀려요! 스킬을 밀려요! 검 다리 쓰러졌고요! 자, 도템이 막혀있는 상태! 자, 검의 다리 지금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고 검의 다리 하나 남의 기지에서 써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 첫 번째 역시나 검의 다리네요. 역시나 첫 번째는 검의 다리의 활약 때문에 네. 그리고 달의 달빛 사진 때문에 그렇죠, 네. 달의 사진과 이제 검의 다리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죠, 방금 조합에서.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달의 사제와 그 검의 다리는 더 이상 끝낼 수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 이번에 웃을 것이 같아요. 네.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김태종 선수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필살기를 다 써버렸어요. 지금. 첫 경기에 올인한 거예요. 네. 와. 사실 첫 경기를 이기면 두 번째 경기만 어찌어찌 이기면 끝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경기 다 써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이제 효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달의 사제와 검의 다리는 좀 따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보면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그 그제는 효근 선수가 달의 사제와 그 검의 다리는 따로 쓰므로 두 게임을 가져가 버릴지 이거 지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본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림으로만 봤죠. 그렇죠.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대결에서는 김태경 선수가 올인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픽 어떻게 될지 두 번째 경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김태경은 최대한으로 잘 막아야 돼요. 이제 김태경은 이제 뭐 사실은 근데 모든 캐릭터들을 80렙 만렙의 5성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일반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 자기가 밀리는 경우는 주력 캐릭이 아닌 캐릭도 존재하기 때문인데 다 주력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자, 일단은 경기 중이기 때문에 뒤에는 자기 길드와 오거밖에 없어. 자, 오거가 들어갔죠.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거 마법사 같은 경우는 로또 캐릭이죠. 사실 그 멀티플 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배, 3배, 4배가 터지는데 이게 랜덤이라 랜덤이에요. 사실 잘 터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쓰기에는 사실 너무 승부를 도박으로 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카드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무슨 조합이 나올지 몰라요. 예. 사실 저게 나오면 아 이걸 꺼냈으니 아마 이렇게 가겠지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로또예요. 네. 야, 역시 나오죠. 막아야죠. 사일런스 침묵술사. 자, 이렇다라는 건 평타기로 가겠다라는 게 효근의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 조합은 일단은 검의 달인 필살기를 하나 꺼내고 지금 오거 마법사를 봤으니까 스펠을 다 조지겠다. 아. 이 스펠 꺼내지 마라. 그 스킬을 끊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 침묵 일단 궁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단 저건. 자 과연 스펠기를 자 지금 이 캐릭터는 생소하게 잘 생겼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 생긴 거라면 이제 성기사 생각했는데 성기사 썼는데. 근데 막 법사의 느낌인 것 같군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 리허설 때 잠깐 봤는데 그 한국 서버의 캐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중국 서버 오픈 캐릭터들도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서버에서 도탑 전기를 주시는 분들. 자 지금 픽 시간이 지금 빠졌어요. 아이고. 그림자 사제. 자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안 눌렀다는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랜덤 팩이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누를 것이지. 안 눌러가지고. 효근 마법사 들어갔죠. 자 지금 효근 그쵸 마법사가 더블 드래곤. 아 조합 잘 짜고 있어요. 조합 잘 짜고 있어요. 앞쪽에서 평탄 이제 검의 달인이 때려주고
뒤쪽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광역 CC김이 광역 딜로 지금 조직했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없어야 되죠. 더블 드래곤까지 네. 들어갔다는 거는 상대방 스킬을 철저하게 막아내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5성 저 비체 마법사가 무서운 게 80레벨 기준으로 그 비체 마법사가 만화를 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원래. 네. 근데 그게 만화량이 점점 늘어서 80레벨에 상상도 안 가거든요. 얼마나 만화를 줄지. 거의 찰지 뭐. 뭐 시작했는데 갑자기 더죽어서 궁극기를 써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검에 달리는 궁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냥 몰라요 이거. 뽑았어요. 아, 소금을 뽑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제우스와 더블 드래곤 오그마법사 이건 전부 다 스킬 그렇죠. 끊는 거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저기서 침묵술사와 더블 드래곤이 시식 두 번 던지면 그리고 그 이러다 가요. 자 지금 마지막 캐릭터는 또 전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친구도 한국 섬에 넘는 친구예요. 아마 그 켄타우로스 전쟁 용사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이제 이거는 사실 두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에서 네. 김태경 선수의 전략을 알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경기에서 올인하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패 던졌어요. 지금 던졌죠. 던졌어요. 정말. 네. 네. 근데 이게 도탑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조합뿐만 아니라 스킬의 타이밍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역시나 또 프로게이머 출신 특히나 우승까지 해본 선수라면 뭔가 또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아 시작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와 이제 방패를 들고 들어가네요. 이야 지금 보시면은 자 비체 마법사가 과연 만화를 얼마나 채워줄까요. 아 쭉쭉 올라가네요. 자 더블 드래곤 서로 들어갔고요. 자 멀티 3배 일단 멀티 3배를 터졌고요. 야 바로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달인 궁극기. 자 지금 스킬 끌어주는 타이밍이 좀 늦었죠. 네 그렇죠. 거기다 오 뭐야 이거. 야 밀어내기 한 방에 저러면 몰아서 때려요. 야 마법 면역을 와 또 써요 궁극기를. 호차 허이 허이 호차 핸섬. 야 킬 엄청 많이 나가네요. 야 네 더블요. 더블 드래곤. 자 이거 아무래도 밀리긴 많이 밀렸거든요 이미. 자 비체 목소가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어요. 마무리 되네요. 아, 자 그래서 그린자 사제 버티면 뭐합니까? 죽어야죠. 끝났죠. 네 소의 무적이 결국 다 되면 사람 못 잡아요. 5대빵 별 3개예요. 야 랜덤 픽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요건이 좋았는데 사실은 이건 두 번째 경기는 네. 요건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조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김승 선수 아까 당황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막 이랬어요. 손으로 막 벼르면서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안 눌렀다고 시간 제한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기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제 1대1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캐릭터를 일단 몰빵을 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세 번째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세 번째 경기를 잡는 자가 경기의 승리다. 그렇죠. 과연 그렇죠. 어떻게 될지 세 번째 경기 들어가 봅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 선수의 이해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김태경이 자 고민하고 있어요. 또 랜덤픽 될라. 자 김태경 선수가 픽인데 또 이러다가 얼굴 내야 되지도 모르겠어요. 또 번쩍거려요. 또 번쩍거려요. 또 번쩍번쩍 자로 맞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자 해고라 달이 끝났다는 표시. 자 해고랑은 사실 정말 탱커 중에 가장 무난한 탱커라고 할 수 있죠. 뭐 부활이 꿀이죠. 네 어떤 조합에 들어가더라도 근데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이거 시작 도탑 전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태고랑으로 처음부터 탱커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태고랑을 네 번째 스킬을 연 다음에 그렇죠. 저 이제 49레벨 아이템을 차야지 이제 보라색이 되는데 50레벨이었던가. 그리고 메두사와 이거 효과는 확실하게 지금 조합으로 던집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대세 조합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역 AD 딜 조합이 있거든요. 저 메두사의 달의 기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공속 업그레이드 된 그렇죠. 채로 광역 딜로 조지는 거예요. 평타로 상대 스킬 끊기에 가장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메두사예요. 아이고 근데 저기에다가 침묵술사가 안 된다. 김태경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태경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여요. 아 좋아하는 거 지금 과연 지금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결정은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시간을 다. 형은 픽이 형 아닌가요? 자 이제 자 픽이 됐습니다. 아, 이제 네. 자 이렇다면 이제 달의 기사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탱커로는 보통 이제 요즘 대세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베어 워리어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물리기 데미지로 가는데요 일단.
야, 배어워리어 나오죠. 배어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반에는 좀 안 떠올랐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좋더라 하면서 이제 떠올랐거든요. 합정기는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그 전략들 있잖아요. 네.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합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거 많게야. 정말 이 조합에 썼을 경우에는 최고의 베스트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초반에 특히나 그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 대세가 벌써 생겼습니다. 아, 지금 빛의 마법사를 골랐죠? 대교? 자, 빛의 마법사가 들어왔을 때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게 빛의 마법사에서 아, 역시나 그 뭐 광역 데미지 뿐만 아니라 마나 주는 스킬로 메두사를 한 방에 쳐주고 네, 메두사 궁극기가 어차피 저게 약간 좀 랜덤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잘 터져주면 또 괜찮긴 해요. 자, 메두사도 스킬 근데 너무 좋은데요. 자, 저 배터가 뭐죠? 제가 하는 거랑 좀 생긴 게 달라요. 저게 이제 서큐버스가 저렇게 비슷하게 생기게 됐는데 서큐버스는 저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 색깔은 달라요. 5성 찍으면 달라지나? 아, 5성 찍으면 색깔이 달라지나요? 5성 찍으면 좀 달라지나 봐요. 서큐버스의 그 하울인가요? 엄청난 그 광역딜을 그렇죠. 달아줘. 광역딜 중에는 거의 최고급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딜량으로 따지면 서큐버스가 진짜 엄청난 딜량을 뽑아내는데요. 네. 자, 뭐 잠깐 여담이긴 한데 이제 똑같은 광역 궁극기를 가진 캐릭을 꽂자면 이제 제우스와 두 개를 이제 꽂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우스와 저 서큐버스를 꽂을 수가 있는데 두 배 차이 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테스트해봤는데 두 배 차이 나니까 서큐버스 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효근 씨의 목소리는 아, 거의 초반만 들을 수 있어요. 40레벨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배어가 지금 이제 놀란 상태고 침묵당합니다. 그렇죠, 침묵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침묵 걸어도 어차피 병타 때리는 캐릭들이라. 자, 그냥 평타예요. 배어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자, 이제 기술자 메두사! 메두사 성공 터졌어요. 배어죠! 아! 자, 트롤 들어가죠! 자, 트롤 전사가 일단 쓰긴 썼지만. 자, 메두사! 자! 나갔어요! 다섯 명! 전체적으로 좀 밀리긴 합니다. 아깝죠? 메두사 진짜 터지네요. 그래도. 다크리 터졌어요, 하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좋아합니다. 근데 뭐 물론 네. 지금 김태균 선수가 많이 밀렸습니다만 메두사의 네. 메두사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아, 그렇죠. 아, 메두사 타이밍 정말 잘 들어가서 이게 스킬 크리티컬이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터졌다면 또 모르는 거였는데 아, 아깝네요. 근데 김태균 선수가 확실하게 아쉬웠던 건 네. 처음에 그 메두사의 기술이 들어간 다음에 네. 평타를 툭툭툭 때리고 있는 거야. 스킬 써야 되는데 뭐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돼요. 뒤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답답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효근 선수의 이해도가 조금 높은 상황에서 네. 이제 한 경기를 효근 선수가 더 가져가면은 효근 선수의 승리로 일단 첫 번째 경기는 효근의 영웅 길드 1서버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자, 투표하신 분들, 효근을 응원하시는 분들, 김태경을 응원하시는 분들, 이번 라운드가 정말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죠? 네 아, 번째 라운드. 아닙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네. 3판 2선승제 아. 1대1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아니죠. 아, 너무. 두 번째잖아요. 아니. 네 번째 라운드죠. 지금 효근이 2승을 했어요. 네, 그럼 끝이에요. 아, 끝난 거예요? 아니, 너무 흥분하셨어. 국내 최초 리그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셨어요. 아, 네. 5판이 아니라 3판이었군요. 4판 2선승제고 이제 길드원들이 5명씩 나오기 때문에 5선승제. 네. 이게 정말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흥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우리가 제일 느리네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메두사 터졌을 때는 네. 자, 진짜 쥐쥐 외치는 줄 알았어. 아, 정말 그 느낌 팩 떨어졌을 때 메두사! 로컬리얼 런치 디텍티드! 네. 야,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일단 BJ 효근의 영웅 1서버가 가져가는 상황인데 네. 아, 첫 번째 경기 평가를 한번 해준다면 우리 양해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제가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네. 랜덤 픽의 승리다. 랜덤이 캐리를 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양 선수를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땐 효근 선수가 조금 더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조합이 좋았어요. 각 게임마다 조합은 네. 갖춰서 나왔어요. 여러분, 상대편을 전부 다 돌로 만들어 놓던 얼려 놓던 침묵으로 만들어 놓던 평타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스킬 써야 됩니다. 자, 고객 씨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김태경 씨 저렇게 하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네, 어제 해서 저는 만만할 겁니다. 네. 저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있다고 오면 김태경 네.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성기사 더빙. 아, 성기사. 자, 두 번째 경기 여러분들 저 지금부터 투표를 받습니다. 헝그리앱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도탑전기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누가 이길 것인지 두 번째 대결에 지금 이제 영웅길드
1서버고요. 네. 아, 그리고 대장간 길드 2서버입니다. 누가 과연 이기게 될지 투표를 해주시면 맞추신 분들 중에 보석 엄청나게 드립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자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과연 1서버일까요? 2서버일까요? 경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정말 진짜 선수들, 진짜 고수들의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서버 간 자존심 대결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1서버 박영희 선수.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우성의 80레벨을 찍었을 경우에 네. 약간 외향의 변화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과연 자 이제는 진짜 그 각 서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서버 대 2서버, 특히나 그 또 서버 간의 대결 같은 그런 말이 많거든요. 항상 그럼요. 우리 서버가 최고다. 아, 간다. 야, 건달 잘못했나요? 또 성부서. 자. 의도를 생각해봅니다. 자, 과연 의도를 굳이 파악하자면 이제 성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광역 데미지 감소 오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성을 찍었을 경우에 쓸모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자, 과연 일단 범해단인가 섞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블린과 이제 비치마법사. 네, 이거 박용희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나 또 대세 조합을 하나 떠오르고 있는 AP 조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워놓고 한 방에 라데쿠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기 있는 그 아 제가 약간의 이름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고블린 기술자 지금 저 두 번째로 돼 있는 네. 저 친구가 땜장인가요? 아 예, 땜장이 같이 생겼는데 그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아 네네. 네 그 스킬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의 궁극기가 이제 옛날에는 되게 무시를 당했는데 네. 성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저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라는 게 점점 증명이 돼서 저 조합을 요즘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자 새로운 조합이 역시 나오고 저도 순찰차 나왔고요. 네. 잘해. 아 철자 AD 조합. 철자 달의 기사죠? 네. 지금 달의 기사 그리고 어둠 순찰자로 철자 대결 갑니다. 정말 그냥 두드려 잡겠다는 거거든요. 시작하면 펀타 다 때리겠다고. 네. 그렇다라는 건 네. 힐이나 매즈나 이것보다 다섯 캐릭터 전부 다 공조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금 이거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되는 게 보면 해무랑이 아니라는 건 탱커 한 번만에 녹이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스킬 터지고 우리 스킬 터지기 전에 탱커 녹이자 그냥 극게 가자 그렇죠.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는 매주고 뭐가 없어요. 그냥 공격해요. 김주환 대장간 길드 김주환. 근데 이제 박용희 선수는 약간 매주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평타 조합은 매주 쪽은 사실 그닥 효과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의 싸움이냐면 사실 그 또 도탑 전기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치명타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치명타가 얼마나 더 터지냐에 따라서는 또 게임을 모르는데 그 치명타로 탱커가 녹느냐 아니면은 박용희 선수의 캐릭터들 실시간 언제냐거든요. 마지막으로 침묵 실사! 그러니까 침묵 하나 걸어놓고 네. 엄청 두드러 패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정말 그 박용희 선수 입장에서 거지 같은 타이밍에 침묵 들어오면 만화가 차있는데 스킬을 못 써요. 그렇죠. 그리고 두드러 맞죠. 네.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정말 그 고수들에게서는 결국 스킬 타이밍을 좀 봐야 됩니다. 아,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성기자 들어왔고요. 자, 스톱버리 성기자. 자, 평타로 들어오세요. 와, 이제 침묵 실시! 반대로 들어갔어요! 침묵 반대로! 다 들어가요! 자, 일단 다 들어가고 스킬 못 쓰죠, 지금? 거기다가 지금 광역 실시기 뿐만 아니라 완전 실시기 조합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김주환 그냥 부르면 안 돼! 김주환 공이 먼저 타 바로 반대 실시! 시작 실시! 야! 아, 마법이네요! 타이밍의 승부죠. 이제 두드러 팹니다. 이제 두드러 팹니다. 해요. 많이 했어요. 방금이 많이 했어요. 야. 다 살아났어. 이게 악마 술사의 그 궁극기가 다니는 네. 대상 타기 강력한 데미지인데 그걸 마법 면역 검에 달인이 맞았어요. 첫 번째 대박이었네요. 이야. 박용희 선수의 경우에 네. 와 정말 이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하필 마법 면역이 들어가는. 야 정말 자기도 아차했을 거예요. 분명 아닌 그 스킬이 안 나가는 거 보고 궁극기를 눌렀는데 네. 본다. 게다가 오히려 김주환 선수가 초반에는 매즈를 침묵을 먼저 당하고 매즈를 계속 광역기를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먼저 때리니까 당연히 만화가 먼저 찰 것이고 그렇죠. 내가 먼저 스킬을 쓰겠다는 거였는데 네. 사실 그 악마 술사 궁극기가 만약에 들어가서 검에 달인이 죽었다. 그러면 또 뒤집히는 거였거든요. 네.
야, 야 이거 갈수록 진지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 네. 자, 두 번째 경기 어떻게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지금 아마 그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도탑전기 많은 유저분들이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볼 거예요. 야, 오늘 경기의 메인 중에 하나죠. 메두사 나옵니다. 자, 또 메두사. 메두사 같은 경우에 정말 광역 시시기뿐만 아니라 광역 평타까지 가지고 있어서 너무 사랑받는 캐릭이거든요. 자, 과연 김주환은? 김주환 조합의 마술사예요. 자, 과연 어떤 조합을 꺼낼지. 상대가 이제 메두사를 꺼냈으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로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게 CC기 셔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AD 광역딜 조합으로 쓸 것인가인데 자 호예 같은 경우는 사실 대사 조합에 안 들어가는데 자 지금 신중하게 고르고 있거든요. 김주환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트롤이 상당히 사랑받네요. 그림자 사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나왔던 스킬이 이제 상대편 한 캐릭이 이제 죽지 않게 막아주는 네. 게 있는데 그래서 상대편이 탱커를 녹이겠다 혹은 특정 캐릭을 노리겠다라고 타이밍을 걸 때 타이밍을 한번 어긋나게 합니다. 야 검달을 사용을 했고요. 야 검달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지껏이요. 네. 모든 조합에서 여지껏 검달이 들어왔던 조합은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검달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거 NPC인 줄 알았어요. 안 나와요. 저도 지금 얼마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다이 엄청 질렀거든요. 네. 검단은 안 저도 사실 저거 하나 질러보려고 VIP 12렙을 찍었거든요. 사이렌인가요? 네 맞죠. 사이렌 맞죠? 네 나가술사. 자 나가술사 같은 경우는 잠들게 해버리죠? 네 광역 역시나 CC기 셔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검은 날개. 자 검은 날개도 지금 이제 현재 많은 어떤 조합에서 쓰이고 있는 조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검은 날개가 이게 지금 연구 중인 캐릭이에요. 네. 그게 AP 마법 캐릭인데 평타가 셉니다. 평타가 마법 데미지로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김주환 선수 그렇다면 마법 쪽으로 지금 많이 갔어요. 거의 이미 마법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침묵 순서가 일단 저쪽에 있거든요. 이쪽이 먼저 만화를 채워서 먼저 그럼 CC를 네. 걸기 시작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 일단 박용희 선수는 자 어둠사와 달빛 사제를 사용했어요. 달의 사제 두 끝장볼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조합을 갖췄어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물러설 수 없는 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통 이제 검의 달인을 꺼내면서 다른 캐릭들을 좀 약한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역시나 달의 사제 김주환 아 달의 사제 자 김주환 두 번째 경기 잡으면 첫 번째 경기에서 김태경이 양싸다고 맞으면서 경기 내주면서 창피했던 대전간 킬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네 이 서버의 명예죠. 자 과연 명예를 회복할지 아니면 영웅기 서버가 다시 한번 승리의 기회를 잡을지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양 선수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처음 들어가자마자 달의 사제가 양쪽 탱커를 치고 그렇죠. 네, 뱅뱅 돌게 만든 다음에 이제 시작이군요. 자 시작이죠. 양쪽 탱커인데 근데 검의 달인 같은 경우에 심을 수도 있어요. 시식이를 한번 자 과연 무시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맞느냐. 자 블루투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점점 가슴이 졸여지고 있고요. 자 달의 사제 아 명령 명령 떴어요. 자 일단은 지금 검달 녹이는데 검달 아 광역 채태 아 침묵까지 들어가서 그때 검 아! 결국 검달 붕 터지고요. 검달 붕 터지기 전에 녹였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일단 검달 매도사 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무격기 들어가면서 마무리합니다. 박영희 이제 이기죠 이거 아 박영희 선수 이 타이밍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검달에 그게 공격 들어가 보였지. 아~ 네. 검달의 승리 공식은 아직까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이주환 선수, 김주환 선수의 그 캐릭터들이 검달이 궁을 쓰기 전에 네. 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예상하지 못한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선수들도 저게 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이슈였을 겁니다. 분명 달의 사제를 양쪽이 썼을 때 검의 달인 스턴 맞고 시작하냐? 그렇죠. 아니면 스턴을 씹고 시작하냐? 그렇죠. 이게 되게 미묘한 문제였는데 야 이걸 씹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네. 검달이 이 만화가 채워지는 게 느렸을 것이고 그렇죠. 궁을 못 쓴 상태로 검달이 녹았다면 이건
김주환이 가져갈 수 있었어. 그렇죠. 오히려 저쪽에서 뭐 나가서 이래네. 광역시 씨가 먼저 터지거나 이랬으면 모르는 건데. 그렇죠. 아, 박영기 선수 죽기 있었죠? 어, 자, 제가 지금 탱으로 쓰고 있는 게 죽기거든요. 이 죽기의 좋은 점은 네. 쉴드를 자기가 본인이 그렇죠.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마법 쉴드도 있고. 첫 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쉴드가 본인의 HP를 딜량에 맞서서 HP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가 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죽음의 기사 같은 경우에 또 광력? 아~ 어, AP 저항력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음의 기사 같은 경우에 네 번째 패시브가 열리면은 팀원들의 이제 마법 데미지 저항력을 이제 올려줍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본인의 마법 면역을 그렇죠. 스스로 이것도 만화를 채워서 쓰는 스킬이 아니라 그냥 진행 스킬 중에 마법 면역이 뜨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있는데 자 일단 제우스를 꺼냈다라는 것도 되게 이게 아 그러니까 제우스가 인상 깊어요. 많은 어떤 그 지금 도탑전기 유저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주는 다섯 개의 캐릭터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자취를 감춥니다. 네. 뭐 나왔던 성기사 그리고 캡틴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제우스 그리고 드라이어드 어 마지막으로 불꽃술사 뭐 이렇게 이제 기본 다섯 개 캐릭인데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지금 마법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죠? 자 그림자 사제까지 지금 나왔고요. 지금 그림자 사제를 꺼낸 이유가 그 죽음의 기사가 하나 안 좋은 점이 그 죽음의 기사 만화가 차기 전에 한번 죽어버리면은 그렇죠. 그게 정말 허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궁극기 쓰면 두 번 살아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타이밍을 그림자 사제가 버텨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살려주겠다. 네, 그림자 사제가 버텨주면 사실 맞아서 만화 채운 걸로 죽기는 만화를 그렇죠.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한 번 만화를 채우면 맞으면서 만화가 다시 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해서 자가일을 하고 마법 면역됐다가 자가일 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버텨지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기사가 아니라 죽지 않는 기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정말 안 죽어요.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더 신 캐릭을 두 개씩이나 아 잘 이게 뭐냐면 김주환 선수는 이거 우리한테 없는 캐릭이니까 저쪽이 모르는 그런 조합이 되겠다는 거예요. 변수로 썼는데 지금 켄타우스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는데 시작할 때 쉴드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성기사의 궁극기 같은 느낌 예, 성기사 궁극기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집중해서 꺼냅니다. 마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해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해병이요. 네, 해병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과연 이제 마지막을 어떤 조합으로 넣을지. 아, 더블 드래곤! 철저하게 마법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광역 마법 딜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 마법 딜은 일단은 첫 턴을 버텨내고 그렇죠. 만화가 채워졌을 때 일시에 전 캐릭터를 녹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CC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애매하게 스킬을 못쓰게 막거든요, 전부 다. 자, 여기서 만약에 네. 효근팀 지금 박영기 선수가 지금 이기게 된다면 0서버, 1서버의 영웅들 같은 경우는 이 선수를 먼저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선수가 왔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HP. 자,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만화가 차지 않은 상황이에요. HP 엄청 많이 차. 자, 그렇죠. 성기사. 자, 죽기! 자, 죽기가. 아, 못 쓰고 죽나요? 죽기! 자, 일단 한 번은 살 수 있고요. 버텼어요! 만화가 잡고, 아! 죽기! 버텼어요! 버텼습니다! 자, 이제 피가 차죠! 자! 이제 광역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광역기 들어갑니다! 아, 암살기사네요, 암살기사. 누군가 했더니. 자, 거기다 그림자 사진 힐까지 또 들어갔고요. 자, 이제 아직 몰라요! 어머, 어떻게 된 거죠? 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죠? 삭제된 건가요? 자, 블루투스가 튀긴 거. 자, 지금 이제 게임 상황이. 게임 상황으로서는 보면 이제.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박영희가 진 표정이죠? 진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네. 블루투스 대전이기 때문에 송출이 안 됐는데 경기 두 선수의 화면에서는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지금 상황, 즉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병경 아나운서를 불러서 우리가 한번 네. 네, 직접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병경 아나운서가 준비가 되는 즉시 한번 저 5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재 상황. 네. 자, 지금 방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두 번 연속 그렇죠. 세이렌이 잠들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한 번 어느 정도 이제 잠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막 타먹으면서 만화가 마루 차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네. 상황상으로는 그 제우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 대장간 팀이죠? 네. 대장간 길드 쪽에 김주환 선수가 그 캐릭터들이 승리 포즈를 잡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바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얼려있는 상태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한 캐릭터만 얼지 않은 상황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깨지면서 사라졌는데 사실 그 HP를 보면은 역시나 3대3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것도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 연락을 받는 즉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말이죠. 네. 오늘 이 도탑전기가 네. 처음 리그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제 모든 틀이 벌써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안 나왔던 네.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네. 제우스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경기에 사실 뭐 효근 선수와 김태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첫 개막전의 축제 같은 분위기로 자신이 네. 더빙했던 캐릭터를 썼다라는 거면 지금 이 경기에서는 정말 고수들이 쓴 거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제우스를 계속해서 지금 픽을 하고 있어요. 네. 속다라는 건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좋은 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킬이 일단 광역들이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역시나 일반 스킬 중에 스턴이라는 CC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면에서는 좋은데 레벨이 올라가면서 네. 성이 우리가 한 2성 3성이 됐을 때 제우스 안 좋아하고 버렸는데 그렇죠. 5성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캐릭이 지금 검은 날개입니다. 아까 네. 검은 날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게 검은 날개가 처음에 이제 3에는 3성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아무도 안 썼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3성이 아니라 4성 5성이 되니까 이 캐릭의 평타가 세지는 게 너무 세진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탑전기를 하고 계신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는 사실은 광역 딜러 네. 딜량이 정말 좋은 네. 서큐버스가 오늘 한 차례도 안 나왔죠? 그렇죠. 서큐버스 지금 안 나온 데다가 서큐버스가 안 나왔어요. 우와! 그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여지껏 생각했던 조합이 그게 네. 베스트 조합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렇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특히나 지금 뭐 달의 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국서 네. 못 펴난 지. 근데 대세 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세를 약간 따라갔다면 지금 이제 3CG라고 했었는데 지금 대세는 네. 대세가 많이 나뉘었어요. 아. 정말 그 자기의 취향대로 보면 그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쓰는 네. 게 보이는데 지금 그 취향 조합, 지금 3시즌 특히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 대회에서 쓰는 조합이 각양각색으로 그러니까 다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군가가 네. 만들어 놓은 조합이 이게 좋대, 이 덱이 좋대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쫓아가는 그렇죠. 느낌이었다면 네. 그렇죠. 지금은 스스로가 왜 나는 이 캐릭이 좋은데? 네. 라고 연구를 하다가 봐, 좋잖아! 그렇죠. 마이웨이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어떤 본인의 어떤 캐릭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난 이게 정말 좋은데, 이런. 네.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 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지금 이제 여지껏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게임을 하다가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제 전자기기의 특성상 어느 순간 이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 상황에는 저희가 경기 전 세계적인 공식 룰에 따라서 네. 세계 게임 관리 위원회 공식 룰에 따라서 그냥 맞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재 게임을 하는데 네. 그대로 픽된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죽지가 아까 버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죽기 위험해. 이렇게 가면 죽기 위험해요. 자, 일단 그린다가 스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죽게! 자, 수호의 무적이 버티고 있고요. 자, 수호의 무적. 자, 죽게! 죽게! 좋았어! 살아가세요. 자, 쏴야죠. 자, 아까보다 더 무식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 반대로 지금 박용기가 유리해요. 자, 나요. 어마, 다 와요. 수호의 무적. 더블 드래곤. 아, 저게. 죽은 거네요. 저렇게 되면 아 끝났어요. 네. 야, 이 마지막에서는 네. 더블 드래곤이 모든 네 마리 캐릭터 다 올렸어요. 다 올리면서 거기 추가적으로 원수 순살 궁극기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된다면 영웅 1 서버 박용희 빌드 박용희 선수가 이 점수를 가져가면서 네. 2대 빵을 만들었어요. 아 2대 0 아이고 크죠. 조심해야 되네요 이거. 이게 특히나 이런 2대 0 아니죠 상황. 아니죠 지금 선수는 지금은 1대1이에요. 아, 지금 캐릭터가 잘못 나, 지금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네. 김주환 선수, 그러니까 이 서버 대장간 길드의 김주환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아, 그러면서 1대1. 야, 원점으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대장간 길드가 저 김태경 선수 잠시만 나오시죠. 네. 예, 주장 아니니까 나오시죠. 그렇죠. 원래 우리 대장간은 이 실력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네요. 아, 자, 그렇습니다. 원년 멤버들이 나오면서. 네. 자, 두 번째 경기, 고기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런 걸 보니까 제 차례가 오면 완전 그냥 맞겠는데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네.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어떤 조합을 해야 될지 그렇죠. 앞선 조합에서 어떤 캐릭터가 이겼는지 네. 승률이 좋은지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정말 지금 앞에 있는 걸 참고를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모든 분들이 조합 자체를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이 고수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게 네. 그 신캐릭터로 나가는 게 이제 정확하게 분석이 됐는데 그 켄타로스 전쟁용사라고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네네. 스킬을 대충 가지고 있는지 뭐 광력 CC기 및 뭐 HP 사용해서 딜을 주고 이런 캐릭이 하나 있었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기사 비슷하다고 했던 게 이제 원소술사 네. 뭐 화면에 막 뭐가 막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아. 이제 섞어서 스킬을 쓰는 네. 건데 이제 그 캐릭을 씁니다. 이제 이 조합에서 상대편도 물론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어느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은 네네. 한번 써보겠다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선수들의 그리고 오늘 경기가 굉장히 에픽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다음 주부터 달라질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것은 검다른 무패입니다. 네. 아, 그렇죠. 메달이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만약에라도 네. 네. 운영 룰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서버에만 오픈된 캐릭터 그렇죠. 이렇게 바뀔 경우엔 또 조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바뀌는 것도 네. 있고 가장 무서운 게 있죠. 너프. 이게 정말 무서워요. 니그를 하다가 너프하려고요. 대회를 하면 너프를 당하는 캐릭터도 있어요. 이게 특히나 저희가 대회 클라이언트가 아닌 네. 이제 상용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보고 운영진이 너프를 한번 때린다면 네. 야 다음 주는 양상 많이 바뀌죠. 자 그리고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네. 지금 말이죠. 드디어 도탑전기 리그 최초의 여성 유저가 나옵니다. 아, 네. 아, 이번 경기 주나요? 대장간에서 김주환이 가져갔는데 네. 대장간에서 우린 여자 유저가 나와도 니네를 바랄 수 있다. 아, 박수진 선수가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영웅 1서버에서는 이경태 선수가 나옵니다. 아까 채팅만 잠깐 봤는데 자 박수진 아 무난하게 해골을 선택을 하죠. 자 해골왕이 꺼내지면 정말 골치 아픈 게 저쪽에서 무슨 조합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무난한 탱커 아 같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네, 저기 뭐 만집니다. 뭐 베어워리어 같은 탱커가 나왔다 아 그럼 저 뭐 AD 딜 조합으로 나오겠구나. 그렇죠. 대충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아 해골왕 해골왕인가요? 아 모르게 모르게 네 근데 후픽은 하나 더 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아, 멘서! 아, 멘서 나왔어요. 이거 해고랑 대세 조합 가나요? 해고랑 메두사 오늘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해고랑과 메두사가 붙어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경기장 대세 조합이 해고랑과 메두사가 붙어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더블 드래곤, 거기다가 달의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조합되면서 광력 CC 그냥 광력 아, 더블링인가요? 저 더블링 기술자. 어? 빛의 마법사 들어가고요. 저 빛의 마법사 아, 이렇게 되면은 결정 났죠. 박수진 선수는 확실하게 AP 딜. 아, AP 딜이죠. 그러니까 아! 아 더블 드래곤 것. 자 달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경기장 대세 정말 전통적인 대세 조합입니다. 이경태 선수 조합은 그러니까 여지껏 해왔던 무난한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기장 대세 조합이 된 이유가 그 도탑전기는 많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뭐 던전을 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불타는 성전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네. 있는데 네. 야 더블 드래곤과 트롤 단판제라고 할 수 있는 저 경기장 룰에서는 정말 네. 저 조합이 강력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달의 사제 그렇죠. 달의 사제 달의 기사 붙어다니네요. 네 정말 저 둘이 들어가면 광역딜을 빠르게 때리거든요. 오늘 조합에서 보다시피 네. 달의 사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을 만드는데 인조를 하는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너무 필수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자 지금 조합에서는 저 뭐 어떤 조합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조합일까요? 일단 분명한 거는 경기장에서의 1위를 거의 먹고 있는 조합이 네. 이제 그 이경태 선수의 조합. 네, 이경태 선수의 조합이거든요. 저 조합을 이제 박수진 선수가 무난한 처음 해고랑으로 시작해서 결국 LP 딜 조합으로 갔는데 일단 5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5성이라는 아, 근데 먼저 지금 잘했어요. 박수진 쪽이 먼저 매진을 당하면서 그렇죠. 달의 사진 무섭거든요. 자, 때리고 때리고 자, 그래도 해보라! 자, 부활했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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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무도 못하고 또 보여줘! 넌 아무것도 못해요! 아, 대세엔 이유가 있다! 야, 이번에는! 네. 아, 뭐 이경태 선수가 이런 걸 그냥 대놓고 발랐네요. 그렇죠, 그냥. 네. 뭔가 대세 조합을 상대로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와. 진짜 너무 좋았던 것이. 네. 다섯 마리를 전부 다 석화시키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잘 나오진 않죠. 네. 다 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메두사 눈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냥 앞만 보고 있다가 어! 메두사가 뛰었다 싶으면 뒤를 봐야지. 그렇죠. 뭐 안 봤어? 헤라클레스? 거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 거울 아이템이 없죠. 혹시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네. 조합 중에 네. 캐릭터 중에 반사, 스킬 반사, 기술 반사 그렇죠.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건데 자, 두 번째 조합입니다. 이경태 선수, 이경태 1서버에 이경태 첫 번째 라운드 아주 쉽게 가져갔고요. 네. 방금 또 1경기에서 이경태 선수가 잘했던 게 메두사 궁극기 이후에 더블 드래곤의 궁극기 역시나 타이밍을 아. 너무 잘 맞췄어요. 메두사 선수가 풀리는 그 순간에 얼게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드래곤에 어는 거는 미리 쏴놔야 되거든요. 네. 아, 이경태 범에 나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끝났어. 맞불이죠, 맞불.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박수진 선수 아직 달 사전 안 썼어요. 그렇죠. 달의 사전 안 썼고 어! 성기사! 이거 성기사 쓰는 이유가 그 아 김태경 선수가 쓰라고 그랬나요? 왜 뒤를 보고 하는 눈치였는데 방금? 뒤를 보고 눈치 봤어요. 근데 이게 쓴 이유를 또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그 성기사가 가지고 있는 게 광력 데미지 감소 스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의 달이 강력한 이유가 광력 딜링을 무시무시하게 넣는다라는 건데 그걸 조금 낮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자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뜻이 있는 픽이겠죠. 아 오늘 저 트롤도 엄청 사랑받고요. 아 죽기가 나오네요. 죽기 결국 죽기가 앞에서 조금 버텨지고 역시나 방금 보셨던 이제 그림자 사제의 스킬로 죽지 않게만 버텨주면은 그렇죠. 마다가 참은 궁극기. 아 그러니까 죽기가 저 사제를 만났을 경우에는 초반에 죽기 바로 직전에 트롤 사제가 만약에 이 보호를 준다면 그렇죠. 한 번을 살아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롤 사제가 아! 기술을 쓰기 전에 매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묵 두 개 넣었어요. 침묵 손사자 기본 침묵뿐만 아니라 어둠 손사자 역시나 침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침묵 들어가고 죽기가 보호받기 전에 녹여버리면 이거는 검달이 있어도 이경태 몰라요. 그렇죠. 이쪽도 있어요. 검에 다니는 거기다가 여기서 아 어둠 수제가 일단 같이 넣긴 넣었습니다. 자 달사제가 지금 박수진 달사제 안 뺐거든요. 네. 달사제 빼나요? 지금 달의 사제를 넣을 수 있다. 달의 기사를 넣네요. 달의 기사 역시나 괜찮긴 하죠. 자 하지만 달의 사제가 초반 들어가자마자 속도를 올려주면서 한 네. 마리를 스턴을 걸고 시작하는데 근데 아마 달의 사제를 안 넣은 이유가 방금 이제 검의 달이 한번 씹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아마 안 넣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턴이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연 죽기가 자 보호를 받기 전에 자 노미느냐 못 노미느냐 자 침묵 아 들어갔어요 자 죽기 아 사실 죽기는 버텼는데 성기사가 죽네요 자 성기사가 먼저 죽어버렸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경태 선수 의도대로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 마나가 오히려 이경태가 더 빨리 찼어요 차서 스킬 먼저 들어가면 아 근데 죽음행사 아, 스킬 못 썼어요! 스킬 못 쓰고 죽었어요! 자! 자, 침묵 누가 먼저 쓰냐? 아, 이경태 누가 먼저 쓰냐? 자, 쓸게요. 이경태 침묵이 들어가요! 이경태 침묵 들어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힐! 아, 근데! 왜 어둠 숫자에서 니가 힐을 먹니?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경태 선수가 너무 유리한데요? 자, 스킬 광역기! 자, 마무리가 되면서 달의 기사도 위험하고요 아, 달의 기사! 달의 기사! 달의 기사! 침묵이 침묵 상태예요! 근데 수호의 무적! 수호의 무적이라 안 죽어요! 아, 수호 들어가 있고요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경태 선수! 두 번째 경기 만들어 가면서 강력한 조합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면서 이경태 선수, 영웅의 리가 다시 1승을 체결합니다. 영웅이 이렇게 되면 2대1로 앞서가면서 지금 이경태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올드 유저라는 네. 게 좀 보이는 픽이었어요. 정말 네. 옛날부터 강력했던 픽을 하고 네. 그 옛날부터 강력했던 픽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걸 유저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이경태 선수 일단 제1조합 네.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네. 지금 이제 사용되는 대전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장에서 대세 조합입니다. 대세 조합.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자기의 순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네. 이경태 선수의 조합을 쓰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경태 선수의 조합.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경태 선수의 조합, 그 조합에 네. 만약에 검달의 조합이 붙는다면 누가 승리할까? 근데 사실 검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경태 선수의 조합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간 적은 없는데 거기다가 네. 이경태 선수는 정말 그 시시기를 완벽한 타이밍에 썼기 때문에 그렇죠. 검의 달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검의 달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간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다섯 개의 캐릭의 시너지를 좀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검의 달인은 단독으로 세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네 개의 조합을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달이요.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초반에 만약에 보호받지 못한다면 검달도 녹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검달 조합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검달을 빨리 녹이느냐. 그리고 죽기는 무조건 사제와 함께 들어가서 네. 도를 걸어주기 때문에 네. 죽기는 한 번은 버텨요. 정말 오늘은 또 그 숨은 약간 어떻게 네. 뭐 얘기를 하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매드라이프 이런 느낌. 네. 서포터가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구나. 네. 방금 보시면은 그 제가 아이고 왜 힐을 거기 쓰니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경기. 네. 지금 대장 경기에서는 유름석 선수를 내보냈고요. 외부상부터. 자, 그리고 최창경 선수 영국 1서버에 대표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장 경기들은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면 끝입니다. 자, 대장간에 윤은석 선수가 먼저 메두사 픽을 했네요. 자, 메두사가 이만 지금 메두사부터 꺼내는 건 약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뭐 메두 중에 거의 최강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계속 메두사는 메두 캐릭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멀티샷을 날리거든요. 그렇죠. 광역 딜까지 했는데 광역 CC도 들고 있는. 자, 그리고 아, 그림자 사제가 일단 나오고 사제가 나왔어요. 사제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죽기를 뽑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지금 양쪽이 정말 용이하게 야, 이건 아예 대놓고 그냥 매주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이거 그냥 경기장 대세 조합 간다는 거 이제 보여주고요. 고민하는 거죠. 자, 유른석 선수는 일단 지금 현재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 뭐 해머런과 더블 드래곤 뭐 매드사는 이제 뭐 쓰는 선수도 있고 안 쓰는 선수도 그렇죠. 있고요. 저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역시나 죽기가 들어가네요. 아, 사제와 진짜. 죽기는 이제 대세 조합이에요. 아, 이거 그냥 대세 조합의 대결입니다. 검단 대세 조합 때 경기장 대세 조합을 네. 그냥 이제 붙여요. 일단은 야, 서! 오! 검단을 바로 넣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이제 첫 경기에 모든 걸 겁니다. 양 선수가 약간 처음에 눈치를 봤어요. 이거 이제 처음 나왔던 조합은 바꿀 수 있는 조합이었거든요. 첫 번째 야. 보여준 픽이. 네. 근데 그냥 카드 다 꺼냈어요. 자, 정답. 자, 아니면 안 보였던 검달 조합인가? 자,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 검달 만화 너무 많이 쳤네요. 자, 아 근데 검의 달인 중에다 그림자 순수상 들어갔기 때문에 자, 죽음 치고 들어가요. 매지 들어가요. 저 죽음의 기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해요 약간. 자, 먼저 제 착각이 먼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유연성이 들어갑니다. 아, 달인 사진. 자, 죽음이 죽었어요. 죽음의 기사. 예, 또 갔고요. 자, 죽기가 녹았다는 건 좀 크죠? 해모랑 이제 한번 써줄 거예요. 메두사! 자! 자, 이제 몰라요. 자, 최창경 여기서 녹여야 되는데요. 최창경 궁극기 있거든요, 궁극기. 자, 썼어요! 최창경이 궁극기. 자, 다시 한번 다른 사람. 자, 궁극기 만들어! 유은석! 근데 어둠 순찰자! 마무리 주네요, 어둠 순찰자가 마무리 주네요. 최창경이 자 영웅 길드 자 지금 이제 영웅 길드가 승점을 가져가기까지 단 1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경기만 이기면 됐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정말 초고수들의 경기 정말 그렇죠. 누가 이길지 끝까지 몰랐어요.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네. 검달이 들어간 조합에서 똑같이 들어갔다고 친다면은 네. 네. 역시나 최창경 선수 지금 경기장의 최강 조합 중에 하나인 뭐 해고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썼는데 이 경우나 결국은 죽기보다는 지금 해고랑이 아닌가라는 지금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죽음의 기사 같은 경우에 그 원래 그림자 사제의 그 무적 기술을 죽음의 기사 받으라고 넣어둔 건데 네. 거메달이 받아버렸어요. 네. 그런 데면서 약간 어긋난 감이 있죠. 그래서 그 사제 앞에는 죽기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이런 조합이 좋지 않을까. 메두사 최창경. 두골전사 거기다 다래기사 메두사 보여줬으면 일단 최창경 선수는 경기장 대세조합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경기 모든 걸 봤는데 그림자 사제가 너무 오피네요. 오버파워드예요 진짜. 네. 그림자 사제가 다 살렸어요 방금. 그러니까 그림자 사제가 탱을 살려내면서 그렇죠. 탱이 버티는 팀이 거의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탱이 버티는지 아니면 그 광역딜이 들어갔을 때 뭐 뒤에 있는 딜러들이 좀 죽어줘야 되는데 네. 기가 막히게 그림자 사제의 스킬 들어가면서 네. 안 죽어요. 자, 지금 말이죠 유런석 선수가 탱커를 사용하는데 저것도 사실은 대세 탱커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볼게요. 대세 탱커는 아니고 사실 그 2군 탱커로 많이 쓰거든요. 일단 광역 딜에 광역 스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저 타우렌 전사를 쓰고 그리고 트롤 전사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지금 보면 윤은석 선수보다 최창경 선수가 여지껏 사용한 강조합을 사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새 조합으로 깰려고 윤은석 선수는 애초에 처음부터 좀 다른 조합으로 깰 생각으로 나왔어요 지금. 네. 상대가 뭐 매두사 해고랑 보여줬으면 끝난 거거든요 뭐 나올지는. 자 이제 윤은석 선수 두 가지 픽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다리께서 이제 마법사를 넣네요. 지금 약간 ATAD가 섞여 있는데 정말 여기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결국 침묵술사가 한 타이밍을 벌어주고 거기에서 고블린 기술자 궁극기가 들어가서 하나 두 개 정도 녹일 수 있으면 이깁니다. 근데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창경이 확실히 강한 조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어. 이제 아까 제가 그 약간 헷갈렸었는데 이게 암살기사 캐릭 같거든요. AD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저런 캐릭터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 저도 못 키워봤어요. 네. 근데 이제 스킬을 좀 보니까 아 알겠더라고요. 어떤 캐릭인지. 평타 크리를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지금 1석 영웅 길드가 지금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조합도 지금 이미 유리한 조합을 꺼내들었고요. 네. 나갑니다. 자, 과연 자, 새로운 조합을 깰 수 있을지. 자, 이어질 것은 지금 똑같은 상황. 아, 진짜 전체 침묵 걸렸고요. 자, 한번 침묵 들어가서. 해골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해골한이 아직도 안 넘어왔어요.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승턴! 한번 승턴! 아, 침묵! 아. 자, 지금 기술을 다 죽였어요. 저걸 녹여야 돼요! 저걸 녹여야 돼요! 저걸 녹여야 돼요! 아, 내도 잡혔어요! 여기서 잡혔고요. 자, 뒤에! 침묵 삼아! 야, 대세 좀 깨나요! 깬다요! 깨나요! 자, 그 자한테 몰라! 다른 기사, 궁극기! 자, 암살기사 죽! 버텨! 버텨! 마지막! 이야, 이거 뭔가요? 최창경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영웅 1승과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저 이거 진짜 무슨 야. 이거 대회를 제가 처음 준비를 하는데 도탑전기 대회 그런 느낌이에요. 저 세계 격투 대전 라스베가스에 열리거든요. 라스베가스나 두바이에서 열리는데 소름 돋았어요. 네, 저, 와, 저도 얼마 안 했는데 1프레임의 예술. 그러니까 마지막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침묵 스킬 당했어요. 네.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데 과연 이 스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죠. 누가 먼저 녹느냐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들 침묵. 와. 아,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도탑 전기 리그가 네. 대한민국 최초인데 네. 이거 대박 예감 드는데요.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박빙으로 갈 줄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또 보시는 분들이 손에 땀을 쥐게 했으니 대세 조합과 비대세 조합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세 조합이 처음에는 아 이거 이기겠는데 가는데 갑자기 지금 네. 침묵 스킬이 발동을 하면서 메두사가 한 번에 석화도 쓰지 못하고 녹아버렸어요. 네. 정말 또 여기서 0.1초의 예술이다라고 그렇죠. 말하고 싶은 게 그러면서 유른석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사실 그 타우렌 탱커가 궁극기와 네. 광력 스턴이 있습니다. 광력 스턴의 딜도 꽤 세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되는데 마나가 차자마자 0.1초 만에 침묵 들어가면서 그걸 못 쓴 게 또 너무 컸거든요. 야, 그러니까 야. 지금 뭐 물론 영웅 1서버의 최창경 선수와 윤은석 선수의 대결에서 네. 지금 대장강 길드의 윤은석 선수가 무슨 타이밍이 너무나도 예술로 침묵이 들어가면서 메두사가 높고 그렇죠. 좋은 타이밍을 가져갈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전의 빌미까지도 마련했는데 그렇죠. 근데 역시나 대세 조합이 승리하는 일단 상황으로는 야, 끝이 났어요. 4대2 정말 그 4대2 상황까지 가면서 네. 이쪽은 암살기사 다리기사 2명 남고 저쪽은 4명 살아남아서 끝났구나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야 거기 진짜요. 전 정말 네. 중반 이후에 저도 이긴 줄 윤은석 선수가 1대1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게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이 도탑전기는요 마나가 네. 마지막에 가면 엄청 빨리 차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 서로의 스턴과 서로의 CC기가 어떻게 그렇죠. 들었냐는 정말 누가 먼저 쓰느냐도 봐야 돼요. 이게 스킬 상성도 먼저 쓰는 사람 중에 이거 그렇죠. 최창경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야, 그렇게 반전이었어요. 예, 대박이었네요. 자.